자, 빈칸이 첫 문장에 뚫려 있었습니다. 일단 첫 문장 빈칸이 뚫려 있으면 일단 이 글의 주제와 가깝다는 건데, 또 대놓고 자, 이렇게 말하는 것에 의해서 하면서 어떤 인용한 내용을 빈칸으로 줬어요. 그럼 일단 아주 높은 확률로 이게 이 글의 topic sentence 주제인가? 이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자, 일단 빈칸 먼저 읽어볼게요. A moral argument, 어떤 도덕적인 argument, 논쟁 혹은 논거? 자, 이런 것들이 종종 stop, 멈춰진대요. And its track, 그 어떤 경로, 그 과정 속에서. 자, 뭐할 때냐면 someone, 어떤 누군가가 refuse to consider a position, 어떤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이렇게 고려하는 걸 거부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아, 나 이제 얘기 안 해. 이렇게 말하면서 나 이제 너랑 얘기 안할 거야. 이제 그만할 거야. 라고 한대요. 자, 1번. 이건 바로 느껴지죠. Action, 행동이 speaks louder than words. 이건 하나의 사실 격언이죠. 말보다는 행동이 더 크게 말한다. 뭐의 중요성? 행동의 중요성. 말보다는 행동이지. 자, 좋아요. 두 번째. 이거 별표. 우리 제자님들. 2번 혹시 이제 그래도 아는 친구는 알았겠지만 몰랐던 친구들, I can agree with you more. 난 너랑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어라고 번역했으면 최악의 번역이 되는 거죠. 아는 친구들 알죠? 난 너와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을 정도로 동의해. 우리말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맞장구 칠 때, 아, 내 말이 이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있는 2번은 4번과 같은 말입니다. We are on the same boat. 아, 우리 같은 배에 타 있다. 너랑 나랑 같은 입장이다. 그러니까 선택지 분석만 해도 2번, 4번은 안녕이죠. 알겠죠? 그래서 2번 표현 몰랐던 친구도 이번 표현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3번. That is just your opinion. 야,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의견이지. 내 생각은 달라. 나 너랑 더 이상 얘기 안할 거야. 괜찮네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의견이고. 됐죠? 다섯 번째. 이것도 하나의 격언이네. 1번, 5번은 격언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Never judge a book. 책을 결코 판단하지 말라. By its cover. 겉만 보고.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속을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2번, 4번은 지금 속어를 시켜놓고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행동의 중요성인지, 아니면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야, 사람들마다 의견은 다 다른 거야. 그건 네 생각이지. 내 생각은 달라. 이런 식으로. 그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마. 자, 그럼 일단 빈칸 바로 뒤에서 어떤 힌트가 나오나 하고 일단 1차 근거를 빈칸 바로 뒤에, 즉 빈칸이 주제였다면 그 뒤에서 어떤 근거가 있나 하고 바로 뒷문장을 봤더니 자, 뭔가 그 암시는, 즉그 함축되어 있는 건 뭐냐면 하면서 설명을 해주죠. 바로 형광펜. Anybody's judgment. 어떤 누군가의 판단이란 건, 자, 그다음 요거. As good as 하기 때문에 뭐뭐에 못지않은, 뭐에 거의 비슷한 이런 뜻이에요. As good, 뭐만큼 좋은이 아닙니다. 주의하세요. 뭐에 못지않은 이런 뜻이에요. 거의 뭐뭐한 이런 뜻이에요. 뭐뭐나 다름없는 이런 뜻들입니다. 몰랐으면 이번 기회 정확히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은 또 다른 누군가의 의견에 못지않아.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 달라잖아요. 사실 선생님 여기 읽고 답 찾았어요. 야, A 사람의 의견이 있는 거고 B 사람의 의견이 있는 거지. 뭐 어떻게 누가 더 좋고 누가 더 나쁘고 해. 그건 네 생각이지. 내 생각은 달라. 같은 말. 이게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 아니면 아까 5번에 나와 있던 것처럼 5번이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 했네요. 아니면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행동이 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 문장도 보세요. 그리고 No one has a right. 어떤 누구도 권리가 없어요. To tell others what to do. 타인이 이래라 저래라 할 만한 권리는 없어. 그건 네 생각이지. 나는 안할 거야. 계속 연결되네요. 그죠? 이제 그래놓고 우리가 또 하나 했던 패턴이 있죠. 자, 빈칸 바로, 빈칸이 이렇게 첫 문장에 뚫려 있을 때, 혹시 끝에 가서, 그렇죠. 결론 도출됐지는 않았나 하고 확인해 보자고 얘기했었죠. 마지막 문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We should. 선생님, 갑자기 왜 여기를 건너뛰세요? 자, 다시 한번. 행여나, 또 처음 듣는 친구들 있을까 봐다 아는 친구는 알 텐데. 빈칸이 첫 문장에 뚫려 있고, 바로 뒤에서 추론 근거를 잡거나, 혹은 예시가 나오고 있을 때, 혹시 끝에서 결론 도출이 돼 있진 않은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꽤 많은 경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결론 도출이 참잘돼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We should all respect. 우리 모두가 존중을 해줘야 하고요. Namely 하면 즉이에요. 즉, We ought not to죠. Not to impose our views on others. 나의 그런 관점을 타인에게, 그렇죠, impose, 강요하고 부과해서는 안 된다. 됐나요? 사람들마다 의견 서로 다 다르다. 그건 네 생각이지란 말로 연결할 수 있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추론 근거를 좀 명확히 잡아서 풀어봅시다. 됐죠?